혹 그 얘기 들으셨어요? 연말 소대인 댁에 있었던 일 말인데요. 한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. 시험 보러 떠난 아들이 갑자기 행방불명 되었다지 않겠습니까요? 헌데 며칠 전에 그 집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요. 아, 대체 어떻게? 그게 말이지요. 아버님! 뭐요? 조롱박이 아들을 데려왔단 말이요? 나 원치. 아유, 잠깐 앉아 봐요. 그 효능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요. 평생 다리를 절던 사람이. 움직인다. 움직인다. 걷다 못해 동네를, 아니, 대륙 곳곳을 띠박질을 했다고 하지를 않나? 움직인다. 또 생전 낫지 않던 병을 낫게 해준 것은 물론이고 일확천금의 행운까지 거머쥔 사람도 있었답니다. 아이씨, 미쳐야 본전인데 한번 가보기라도 하시지요. 저작거리에서 제일 안쪽 외진 구석 끝에 자리한 점포라고 합니다. 그럼 그렇지. 괜히 말 같다는 거에 속아서.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그때 의문의 불빛이 그녀의 발길을 사로잡는데. 저기 혹시 이곳이? 맞습니다. 잘 찾아오셨습니다. 네? 마음속 꽉 막힌 응어리는 물론 평생의 배피 그리고 온갖 재물까지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줄 귀신을 파는 천맥입니다.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귀신을 파는 가게 전매귀. 그 위험하고 스산한 가게로 지금 당신을 초대합니다. 저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조롱박 얘기를 듣고 온 것인데. 에이, 조롱박이 아니라 그 안에든 귀신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지. 아, 하면 저 안에 든 것이 전부.